여보세요? 오빠 일어났어? 응. 이따가 3시 반 원주역에 있으면 돼? 응. 그때 내가 데리러 갈게. 근데 오빠 어디야? 집 소리가 아닌데. 지금 회사인데? 오빠 회사 가면 간다고 말해주는 게 어려워? 서현아. 오빠 왜 연락을 안 받아? 아니, 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차 저기 대놨으니까 가자. 나랑 약속인데 미리 충전을 해놔야 될거 아니야? 우리 3시 반까지 여기서 보기로 했고 안 늦었잖아 지금. 그걸 떠나서 오빠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 미리 충전 안 하고 다녀? 오빠는 결혼 생각했어? 아직? 나중 얘기지? 왜? 아니야. 아니, 왜? 아니라고. 아니, 오늘 진짜 왜 그래? 나 생리를 안 해. 원래 4일 전이 예정일이었는데. 나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. 아니, 그때 피임을 분명히 했는데. 아, 아니야. 임신 쉽게 안 돼. 서현아, 오늘이 한 2주 정도 됐거든? 오늘은 같이 자자. 내가 찾아봤는데 아침이 제일 정확하다. 소희, 뭐 먹고 싶어? 오빠는 안 궁금했어? 떡국이 그렇게 먹고 안 싶었어? 물어보던데. 생리 아니 뭐, 아니었고. 우선 이렇게 하면은. 했으면 네가 먼저 말했겠지? 시원해?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. 오빠는 거 만났어? 솔직히 나도 걱정 많이 했지. 진짜 별 생각을 다 했다. 근데 소연이는 자기 몸이잖아. 더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되게 별로더라고. 아, 그리고 별일 아니더라도 생리 불순은 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 같이 가보자. 응. 축하해. 그거. 서현아, 이거 얼른 마셔. 생강차가 진짜 생리할 때 좋대. 아, 그리고 이거는 핫팩이랑 그 다음에 챙겨 먹으라고 달달한 거몇개 넣어놨거든? 그러니까 너 필요할 때 꺼내 먹어. 자. 나쁘지 않은데? 내가 평생 안 챙겨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? 응? 빨리 마셔.